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간과 돈을 버리는 구문독해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나와 있는 여기는 천일문이라는 영어 책입니다. 구문독해 책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일문 핵심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이것을 강의하는데 제가 눈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잘데기 없는 문법 용어, 그 다음에 이론 설명 길게 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런 강의가 영포자를 만든다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제가 1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대표적인 명사구 같은 경우는 동사에 to를 붙인 to 부정사가 있고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가 있어. 이렇게 동사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이 자체의 품사가 바뀌는 거야. 이 경우는 얘가 명사가 되는 거지. 명사가 되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to 부정사, 동명사로 문장을 시작한 경우에 이 자체가 주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해석할 때는 이 동사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필요하겠지. 이때 반드시 동사는 단수동사를 쓴다는 것까지 알아두자. 다시 한번 to 부정사나 동명사 경우에 해석할 때는 이 동사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얘가 주어인 경우에 뒤에 동사 자리에 단수동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꼭 암기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문장처럼 문장의 시작이 to 동사원형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해석할 때 read, 읽다, to read, 읽는 것은 이라고 했어. 그리고 뒤에 critically 라고 해가지고 부사가 나와 있지. 그럼 이 부사를 할 때 이 to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에 동사는 단수동사를 쓰라고 했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무엇을 to read, 읽는 것을요. 분석적으로. 이거 마찬가지야. 이분이 이분 10초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지금 2분 10초 동안 강의를 했는데 지금 뭘 하나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딱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이렇게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여러분 뭐가 2분 10초가 걸렸다니까요. 그럼 2분 10초 이거 설명하는데 2분 10초가 걸렸는데 뭐 나머지 이까지 8번 문장을 설명하는데 과연 몇 분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4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2분 강의가 19분짜리예요. 근데 19분짜리를 강의하는데 과연 이분이 몇 문장을 설명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많이 돌려볼게요. 아까 7번에서 시작했다는 거 동사의 ing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똑같이 거의 끝으로 한번 와볼까요? 됐지?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했는데 콤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나오고 거의 끝에 왔잖아요. 근데 18분짜리 왔는데 지금 뭐예요? 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0번 문장에 있어요. 그러면 20분 동안 이 선생님이 지금 문장 몇 개를 봤어? 7번, 8번, 9번, 10번. 네 문장 봤단 말이에요. 네 문장. 여러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제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강의 스타일이 있고, 이 선생님을 포함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강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구문독해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문독해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통해가지고 해석을 잘 하게끔 하는 연습하는 독해 책입니다. 그런데 20분 동안 네 문제를 봤어. 그럼 이 선생님만 강의를 이렇게 하냐? No.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한 두세 분 정도, 저 0.000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생님 이렇게 강의를, 어떤 강의? 문장, 네 문장을 보는데 뭐야? 20분을 소비하는 강의. 그런 강의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아이들한테 영어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대신 뭘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죠, 아이들을. 대신 뭘로? 영포자로 만드는 거야. 우리 아이가 스카이대 갈 능력이 안 된다면 이런 강의는 들으면 100% 손해입니다. 돈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죠. 딸, 전화를 왜 했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리고 공원은 왜 갔는데? 그랬어? 뭐하고 있냐? 비둘기들이 모이를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제가 올려놓은 거죠.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6강이죠. 명령문이나 부정사 ing를 올려놓은 겁니다. 영상 길이는요 10분 31초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10분 31초 동안 몇 문장을 강의를 할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아까 그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거였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우리 봉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라는 것은 여러분 투 다음에 동사 나오면 돼요. 동사가 뭐냐 몰라도 돼요. 투 다음에 뭐 동사가 나오면 이게 투 부정사야. 동명사.
동사의 원형 끝났죠. 지금 나오는 게 제가 이제 뭐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것, ing로 시작하는 것, to be로 시작하는 것, being으로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 이 다섯 개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몇 분 걸렸어요? 불과 30초예요. 그럼 나머지 문장은 뭐예요? 나머지 문장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예문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은 다. 예문을. 최대한 많은 예문을 통하여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학생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여러분? 해석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해야 된다고? 꾸준히 오늘 이틀 후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 학습할 수 있는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보통 학생이라면 공부 방법을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